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수수하지만 이 눈썹만큼은 공작새처럼 오늘 머리가 제가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머리카락을 여러분들 앞에서 자를 것입니다. 빠밤! 이게 제가 여기를 진짜 댕강 잘라가지고 이거 일자예요. 이렇게 잘 보시면.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지금 다 너무 길러가지고 머리에 다 묶여버렸어요. 제 앞에 지금 거울이 있는데 이런 긴 거 이런 거 자꾸 자르잖아요? 앞머리가 뒷머리인지 앞머리인지 구분이 안 가게 너무 많아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가지고 딱 잡고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나온다고 제 동생한테, 아 제 남동생 말고 친한 동생한테 배웠어요. 내가 바로 미용사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 마치게 이렇게 긴 게 오지만 괜찮아요. 마음대로 컨트롤 하세요. 앞머리를 자르는 거는 성격이 급하면은 앞머리 숱이 진짜 많아져요. 제가 여기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두세 달 뒤면 서른이니까 흰머리가 날 때도 됐죠. 이렇게 하고 이제 꽉 묶어요. 그리고 전 이거를 가발나라에서 가발 살 때 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발에 돈을 진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쓰지를 않아요. 그래요. 인생은 그런 거죠. 아무튼 요거는 머리를 자르는 가위, 요거는 숱이는 가위입니다. 아마 9,000원,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자를 때 꼭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핸디 청소기입니다. 저는 다이슨, 거기서 사면 참 좋은데 비싸니까 일렉트로룩스에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이것도 가격대가 꽤 나가긴 하지만 10만원대예요. 그치만 되게 만족합니다. 흡입력이 아주 전기톱 같고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바로 자를 거예요. 방법이랄 게 뭐 있나요? 사실 이게 턱선이라서 긴 게 아닌데 그냥 자르지 말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확 잘라볼까요? 어떡하지? 고민 고민하지 마. 잘라버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죠 뭐. 뭐 어때? 그래. 여러 번 자르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코앞을 잘라봐요. 어떻게 되겠지? 머리는 잘하니까. 전 두렵지 않아요. 기적기적 망한 것 같나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그냥 이제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쓱싹쓱싹 자르면 돼요. 뭐 인생 뭐 있나요? 그냥 쓱싹쓱싹 머리 깔고 금방 자르죠. 이거 숟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쪽은 방향이 다르잖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쓱쓱쓱쓱 괜찮아요 쓱쓱쓱쓱 이렇게 좀 긴 거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요. 근데 이제 너무 짧아서 이미 망한 것 같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앞머리가 되게 라인이 안 예쁘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해주고 그래도 수습이 안 되지만 또 미용 기술을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켜고 정리를 딱 하면 됩니다. 여기 머리카락이 엄청 많은데 방금 다리 위에 머리카락이 있는 줄 알고 청소기를 했는데 안 빨려 들어가서 뭔가 했더니 제 자라난 머리 다리 털이었어요. 아 되게 이게 남성미 넘치게 잘 이거 어떡하지? 어 나 어떡하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에겐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리에이트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유튜버 라뮤꾼님의 채널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 샀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신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로 사세요. 예열 중이에요. 저에게도 웃을 날이 찾아오겠죠? 이거 왜 이렇게 계속 깜빡거리죠? 계속 예열이 덜 된 건가? 얘는 계속 그러더라고요. 고데기로 고기 구우면 구워지겠죠? 솔직히 이거 해본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 될지 이렇게 꼬불꼬불 말아야 될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머리 해볼게요. 되게 많이 걱정돼요. 머리띠 계속 하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떡해 이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거 이거 아니야. 사람이 용기가 딱 있어야 돼요. 엄마 나 어떡해. 그냥 이거 베베 꽈버려야겠다.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인생 뭐 있어? 꽈고 제 이투루가 정신줄을 놨나 보다 해도 되네요. 엘레강스하게 내가 바로 중세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사실 여러분 긍정이라는 의미에는 매드가 포함이 된 거예요. 사람이 반 미쳐야 긍정적일 수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미쳐야 긍정적인 거지. 진짜 컬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고데기 너무 잘하죠? 좋아. 어머 이건 또 왜 못해. 아 이렇게다.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 자, 이거. 내 머리 어떡해. 아니야. 이게 또. 이게 머리를 이렇게 루즈하게 안. 이렇게. 아, 뜨거워, 귀. 같기도 하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답이 없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앞머리를 잘라보았습니다. 머리 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원래 없는 거라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립발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지만 제가 오늘 정신줄을 놓고 완전히 안 하던 짓을 하네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올 가을 겨울에 바르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MLBB 브라운 계열의 립들을 10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새로 산 거, 원래 있던 거 해서 다 발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르마니 립 마그넷 506번. 지금 립을 지우고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평소에 애용하던 템이고 생얼에도 저한테 되게 잘 받는 색상이에요. 이런 색입니다. 이것도 좀 무난하니 되게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약간 코랄의 느낌이 있어서 너무 MLBB 하면은 입술이 죽어 보인다 해서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색상 루즈 에디션 벨벳 12번입니다. 얘는 부르주아에서 선물로 립이 몇 개가 와가지고 발색해봤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완전 질감이 진짜 벨벳 이렇게 드라이 로즈.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차분한 톤이어서 내가 좀 이런 말린 장미 계열이 약간 어울리는데 또 너무 어둑한 건 싫다 하면 이게 딱 완전 괜찮아요. 괜찮죠? 다음은 화제의 입생노랑 따뚜아주 꾸띠르 16번입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좀 마무리감이 더 입술에 얇게 붙기는 한데 그만큼 매트해지기도 해서 글러스랑 같이 바르는 것도 괜찮아요.
얘는 좀 앞에 색들하고 또 비슷한 듯 하면서도 텍스처가 좀 더 가벼워서 조금 느낌이 발랄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피아노 반주하러 오브리를 갔다 왔거든요. 뭔가 웨딩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립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마몽드의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11호 벨벳 레드입니다. 이것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진짜 예쁘다니까요. 딱 바르면 이것도 벨벳이라서 전날 밤에 립밤만 좀 잘 바르시고 주무시면 돼요. 각질이 뜨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매트하니까 뭔가 이거는 텍스처가 좀 이렇게 벨벳질감이 확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더 막 분위기 있고 뭔가 더 눈을 더 스모키를 해도 이 정도 색감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정말 굉장히 분위기 있습니다. 또 요게 빠질 수가 없죠. 바이닐 크림 407번. 요게 또 투명한 느낌이 있는 거라서 말린 장미 처음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해요. 얘는 질감이 벨벳이 아니라 약간 끈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빠빠빠를 많이 하면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광택을 살려서 그냥 내뜨는 이런 말린 장미 립스틱을 초입하시는 분들께 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뭐든지 좀 투명한 느낌이 있으면 내 입술하고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것도 제가 평소에 많이 썼던 건데요. 아르마니의 립 마에스트로 501번.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바르면은 진짜 다 예쁘다고 하는 색이에요. 또 벨벳. 얘는 이렇게 해놓고 탁 싹 흩어서 살짝 번지게 해주면은 얘는 약간 모르게 이렇게 보라색이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싹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립이랄까요? 이렇게 맑은 느낌보다는 무드. 이제는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슈에무라에서 한정으로 나온 MBR 771번. 이게 뭔가 유독 발림이 더 부드러워요. 와우. 여러분 어때요? 이걸 평소에 즐길 수 있을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다음은 슈에무라 한정판 MBR 781번입니다. 부드러워. 마트가 이 정도였나? 아까보다 약간 붉은 느낌이 있어서 좀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건 좀 바를만 하지 않아요? 그 전에 룸메이트에서 발랐던 거는 정말 데일리나 베이스로 깔아도 괜찮은데 그 앞에 거는 약간 부담스럽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블러셔도 좀 더 빵빵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이제 나스가 두 개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착색도 장난이 아니고 엄청난 색상인데요. 언더 마이 썸브라는 이 색상을 먼저 발라볼게요. 이게 또 제가 백화점에 갔다가 지나치지 못하고 산 지가 한참이 됐는데 슈에무라랑 나스랑 이제야 바르다니. 여기 와서 아이고 아이고 이 블렌딩이 되게 잘 돼요. 이거 바르고 보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입술에 포인트 줄 때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블랙 옷 입고 바르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까만 옷을 입어서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밑에 색깔 있는 다른 옷을 입거나 했으면은 좀 입술만 되게 동동 떴을 수도 있는데 약간 다크하면서 적당히 진달래 빛인데 뭔가 어둑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괜찮네. 제가 이게 누드팝이거든요, 클리니크 거? 얘랑도 괜찮고 예쁘네요. 착색 봐요. 아이고 계속 번지네. 이건 진짜 다크하거든요? 얘가 Rock With You. 이거 왠지 한번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특히 이 색상은 딱
붙어서 지금 보니까 입술이 되게 경계가지거든요? 여러 발색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요즘 좀비 축제가 한창이라는데 딱인데? 이제 하드코어 색상이다. 약간 이런 뱀파이어스러운 색깔? 얘는 솔직히 저는 입술 안쪽에 바르기에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 색깔까지는 너무 예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입술에 완전히 흡수가 되면서 마르는 제형인데 색깔까지 너무 짙다 보니까 좀 바를 때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색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런 다크한 느낌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만 평소에 코랄과 MLBB 이 정도만 즐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지금 오늘 같은 느낌이 이미 착색이 많이 돼버렸겠지만 부르주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입술이 많이 붉어졌어요. 착색이 좀 되어 있지만 얘가 잘 얹어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발랄한 MLBB죠? 제가 입술산이 진짜 뚜렷해가지고 가운데에도 약간 발라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도 잘라보고 가을 겨울에 바르면 괜찮을 것 같은 말린 장미 그리고 브라운 엄청 다크다크한 이런 립 10종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머리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글들이 달립니다. 또 그럼 저는 그거를 참고해서 어떻게 해볼까 또 해보면 될 것도 자꾸 하다보면 뭔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